자, 2페이지예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120줄에 나오는 왜곡된 욕망을 막는 거예요. 욕망을 막는 거. 이때는 분신이 3마리가 나와요. 분신이 3마리가 나오고 그와 동시에 구슬이 맵에 5개가 나옵니다. 구슬이 맵상에 5개가 나와요. 이 구슬은 5개 중에 3개와 2개가 종류가 다릅니다. 이 3개는 왜곡일 수도 있고요. 아, 빨간색이죠? 순수일 수도 있어요. 보라색입니다. 순수는. 만약에 왜곡이 3개라면 얘가 순수가 2개고 순수가 3개라면 왜곡이 2개야. 아시겠죠? 하여튼 이렇게 구슬 3개에는 이런 종류로는 아니어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분신 3마리가 나온다는데 이 분신은 날개를 하나 펼치고 있는 애가 있고, 아, 두개 펼치고 있는 애가 있고, 하나 펼치고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양쪽 다 접은 애가 있어요. 총 세 가지 애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자, 왜곡. 빨간색이 3개라면, 왜곡이, 구슬 다 먹고 봤는데 왜곡이 3개라면, 3왜곡이라면, 날개를 두개다 펼친대. 그리고 날개를 하나 펼친대. 그리고 날개를 아예 안 펼친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3순수. 순수가 3개라면요. 날개를 접은 데부터 한 개, 두 개로 갑니다. 자, 우리는 구슬을 먹고 보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왜곡, 빨강이죠? 빨강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자, 그럼 내가 빨강이 세 개일 때는 어디서부터? 날개 두개 펼친 데부터 안전이라고 했어요. 봅시다. 6시, 날개 두개 확실히 펼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6시에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 다음은 1시였어요. 1시에 왜? 날개를 하나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 펼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 오면은 날개를 다 접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셋이라고 뭐가 나오고 이 고정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피통 90줄에서 80줄 사이.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별건 없어요. 이건 그냥 보고 피하면 됨. 이거 맞으면 밀리면서 데미지 들어. 이건 보고 피하셔야 되고. 이거. 이게 개 지랄 같은 패턴이거든요. 이제 이게 자, 이거 볼게요. 이게 106, 아, 65줄에 나오는 패턴인 것 같은데, 이 구슬 먹는 패턴이에요. 65줄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멘트가 먼저 뜹니다. 이렇게. 봐봐. 뭐라고 떴습니까? 비아키스가 무슨 욕망? 검은 욕망이에요. 검은 욕망. 검은 욕망이에요. 검은 욕망을 먹는 걸 방해를 해야 돼. 그러면, 욕망이 일단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빨간색하고 검은색. 그냥 빨간색은 먹으라고 냅둬. 검은색만 못 먹게 하면 돼. 근데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검은색 혹은 빨간색 똑같은 걸 연속으로 두 개를 먹으면 데미지가 20만 정도가 들어오고 기절이 걸리면서 뒤집니다. 한 명이 똑같은 구슬을 두 개를 먹으면 뒤져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해당하지 않는 구슬. 방금은 검은 욕망 먹는 걸 방해를 해야 되니까 검은 구슬을 방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빨간색을 먹는다. 그러면 즉사예요, 그것도. 그러면 아, 이사님 수박 구슬이 다 검은색인데 뭐가 빨간색이라는 소리입니까? 자, 봅시다. 쪼를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쪼 나왔죠? 자, 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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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거예요. 구슬 색깔은 검은색으로 동일하나, 쪼리 내뿜는 오라가 그 구슬의 진정한 색이다. 순서 랜덤입니다. 순서 랜덤이에요. 이거 글씨 좀 구려도 그냥 라디오로 들으세요. 매판 순서가 다르고요. 그리고 족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직 설명 안 끝났어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왜 트라이가 나냐면은, 자, 상식적으로 세 개가 나오잖아요. 분신이 세 마리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여덟 명이니까 포지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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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둘둘 있죠. 그럼 나머지가 여덟 명이니까 두 명이 남잖아. 이두 명이 어디 서야 되느냐?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색을 막아야 되는데 뭐 예컨대 여기가 빨빨이 나왔어. 그러면 처음에 구슬 3개가 검은색이라는 거니까 두명 가지고 안 되죠. 한 명이 더 와야 되죠. 이걸 보고 콜을 해서 한 명을 불러야 돼. 이두 명은 예비로 있다가 한 명을 보고 땡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구슬이 패턴이 동일하냐? 다릅니다. 뭐 여기서 세 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세 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세 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대충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지금. 근데 이 검검검 빨빨이라는 예시를 든 이 순서가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다릅니다. 여기는 검검검 빨빨이었는데 여기는 빨검 빨검 빨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우고 콜을 해서 너는 몇 번을 드세요 까지 브리핑이 돼야 돼요.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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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에요. 그러면은 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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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니까 우리는 첫 번째 거 거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 먹고 다섯 번째 거 걸어야 돼요. 지금 맞죠? 그래서 제가 먼저 먹을 거예요. 김기백 불렀죠. 그리고 처음에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검정 먹었죠, 저는? 그리고 앙진이 먹었죠? 먹었는데 옆에 보면은 몸 이상한 보라색 먹었죠. 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존나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장판에서 튀어나온 몸 개똥 같은 거야. 그냥 이런 일은 안 벌어져요. 하여튼 검색 먹었죠? 그리고 김기백 들어와서 먹습니다. 먹었죠? 근데 여기서 앙진이가 죽어요. 왜? 빨간색을 또 먹었어. 이거예요. 방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 걸리잖아요. 봐봐요. 지금 이거 이 뽀글뽀글한 거 이걸 외곽에 빼면요. 뺐잖아? 그럼 저기서 뭐가 튀어나오죠. 저기서 날라온 기절구슬 맞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사람만 안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외곽에 빼야 돼. 완전히 사람만 안 맞추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외곽에 빼야 돼요. 근데 봐봐, 여기서 계속 구슬 날라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새끼 피통이 40줄인가? 뭐 밑으로 내려가면 좀 지랄을 해요. 계속 나와요. 저게 패턴이 너무 빨리 나와요.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이거 봐보세요.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캐릭터 머리 위에 타겟이 떴죠. 7명이 타겟이 뜨는데 한 명만 검은색이에요. 한 명만. 그 한 명한테는 시커먼 도넛을 쏘고 나머지한테는 똥을 떨굽니다. 보세요. 자, 떨구죠. 떨구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누구였지 방금? 앙진이 캐릭인 것 같은데 머리 위에 도넛이 검은색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따라가는 유도탄 도넛을 쏴요. 그 도넛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안전구역이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 범위는 아니지만 좀 광역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머리 위에 검은색 도넛이 있는 사람은 그냥 빨간색 에임의 대상자들이 개인 똥을 다 빼기 전까지 거리를 이격하면서 도망다니다가 똥이 다 떨어지고 그 사람들 주변에 모이면은 검은색 도넛을 먹고 안전구역 안에서 피하도록 해야 돼요. 안되면은 시간정지 물약 이렇게 시정됩니다. 이거는 선행 모션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봐봐요. 지금 얘가 등을 아래 손을 이렇게 한 저것만 좀 넘기면은 근데 한 판에 두 번 이상 못 봤어요. 저거 한 판에 하나? 한 번? 해서 2패는 좀 그렇고요. 3패 봅시다.